반갑습니다. 화초맘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날씨 변동이 굉장히 심하네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요즘 화원에 가니까 예, 선인장 꽃들이 너무 예뻐서 예,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예, 그래서 또한 아이를 또 데리고 왔답니다. 여기 선인장 꽃들을 보고 있으면 또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뒤에 또 꽃을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예, 저번에 분갈이 한거 이렇게 또 요거를 또 데리고 왔고요. 이것도 흰 거, 예, 친구 주려고요. 또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왕 개발 같은 예, 선인장이 또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완전 흙장미 같은 꽃봉오리를 물고 있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큰 개발 선인장이더라고요. 엄청나게 크답니다. 두껍기도 두껍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비교를 또 해드릴게요. 자, 요거를 예, 비교해 드릴게요. 요거 보세요. 요 옛날 개발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거의 5배 정도 큰것 같아요. 엄청나게 크답니다. 예,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요것도 이렇게 예,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예, 크답니다. 여기. 옛날 개발하고 좀 비슷한데 예, 아주 크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일단은 대왕 개발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답니다. 저만 부르는 대왕 개발요. 요런 거 출기하고 비교를 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아, 정말. 또 이런 거를 또 신품종으로 예, 또 개발을 제가 냈답니다. 꽃은 또 흑장미색으로 피는 것 같아요. 꽃 봉오리가 엄청나게 빨갛게 지금 올라오고 있답니다. 예, 빨리 꽃을 피워보고 싶어요. 근데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변동이 심해서 추워요. 예, 얘들 개발선인장들은 굉장히 온도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서 꽃을 피워보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베란다에 두었는데 지금 꽃봉오리가 막 올라오는데 물을 안 주어서 지금 바짝 말라 있어요. 아유, 세상에. 너무 지금 베란다에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답니다. 지금 물을 안 주어서 지금 색깔이 지금 단풍이 들었어요. 개발이 예, 노랗게 지금 단풍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꽃을 피우겠다고 예, 꽃봉오리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예, 빨간 개발입니다. 예, 작년에 제가 사가 와서 심어두었던 건데요. 지금 요거를 이제 다이소에서 영양제를 좀 사가 왔어요. 요거를 이제 요거는 물에 희석하지 말고 주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저는 물에 조금 이렇게 희석을 해서 조금 주려고요. 너무 많이 영양제를 주지 말고 적당하게 주어야 됩니다. 꽃봉오리 달린 거 이렇게 조금 뿌려주면 튼튼하게 또 건강하게 꽃을 잘 피운답니다. 예, 따뜻한 예, 거실에 들여놓고 물을 이렇게 듬뿍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물을 듬뿍 주세요. 꼭 따뜻한 곳에 두고 예, 물을 주어야 합니다. 베란다에서 주면 금방 뿌리가 지금 썩어서 물러버립니다. 요거는 목기린 선인장에 예, 접목된 부활절 꽃 원종 개발입니다. 지금 꽃봉오리가 많이 달려 있는데 지금 날씨가 또 며칠 추워버리니까 잔뜩 웅크리고 있어요. 지금 요 나무는 겨울에 추운 베란다에서 이렇게 잘 견뎌냈어요. 목기린 나무라서 참 건강하게 잘 견디는 것 같아요.
베란다에 있는 것은 꼭 따뜻한 날에 낮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요것도 이렇게 또 영양제를 좀줄 겁니다.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 보시길 바랍니다. 하원에서 요거 줄 선인장 꽃이 요렇게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몇 포트 데리고 왔답니다. 꽃이 참 예뻐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했답니다. 소림 마사토를 좀 많이 섞어서 하면 좋답니다. 선인장들은요. 그렇게 하면 물 빠짐이 좋고 물웅병이 잘안 온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왔는 걸 분갈이를 이렇게 했답니다. 다육이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리고 온걸 이렇게 꽃이 정말 보석처럼 빛나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 영상은 없고요. 그냥 제가 분갈이를 했답니다. 예, 드디어 꽃이 다 피었답니다. 보석 같은 꽃입니다. 너무 예쁘죠? 옛날 시골에 좀 엉겅퀴 같은 그런 꽃 같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꽃이 활짝 다 피었답니다. 정말 예쁘답니다. 요거는 목기린 선인장 이파리입니다. 얘가 제가 여름 지나서 이쁘지 한것 같아요. 그런데 요게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요게 새순이 올라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새순이 안 올라와서 지금 여기다가 좀큰 화분에다가 요게 분갈이를 해서 햇볕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요. 뿌리가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내려 있어요. 그래서 잘 빠지지를 않고 있어요. 이렇게 포토를 꼭꼭꼭꼭꼭 뒤에 눌러주면 속 빠진답니다. 이렇게 빼내고 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엉켜붙어 있어요. 지금 양파망에 들러붙어서 뿌리가 엄청나답니다. 지금 이게 근데 지금 새순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새순을 못 키워봤어요. 잎꽂이는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잎꽂이를 안 해봤어요. 그냥 나무 줄기만 잘라서 이렇게 하니까 삽목이 잘 되니까 이거는 별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지금 요걸 이렇게 해서 새순이 나오나 안 나오나 지금 실험하려고 이렇게 해본답니다. 이렇게 해서 배합토는 개발선인장 분갈이 할때 하는 고른 배합토로 같이 심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가 굉장히 정말 나무 뿌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 잘안 보이는데 뿌리가 정말 굵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큰 화분에서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새순이 좀 나올 수 있게끔 해보려고 이렇게 여기다가 심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심어주고요. 요것도 같이 이렇게 심어줍니다. 뿌리가 엄청 지금 좁은 화분에서 지금 밑에 흙 화분을 제가 저렇게 받쳐두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뿌리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내렸어요. 그렇게 화분이 적은 데 있으니까 그런지 새순이 지금 안 올라오는지 아니면 얘 이파리는 새순이 안 올라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올 봄에는 지금 또 새로 해서 이렇게 햇빛 좋은 데서 이렇게 한번 또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요. 요거를 또 이렇게 같이 심어줍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만약에 새순이 또 올라온다면 잘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골고루 잘 심어줍니다. 거름흙을 조금 털어내버리고 얘들은 거름 분갈이 용토에도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린답니다. 배합토를 뭐안 섞어도 뿌리가 굉장히 잘 내리더라고요. 물꽂이 해놔도 뿌리가 굉장히 잘 내린답니다. 이 나무가 또 목기린선인장 나무인데 저기 버드나무 같아서 물을 또 굉장히 좋아해요. 또 물을 또좀 오랫동안 안 주어도 오랫동안 또잘 버티고 있고요. 근데 개발선인장을 접목한 거는 물을 너무 말리면 개발선인장이 뚝뚝뚝 떨어져 버리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요거 마지막 있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심어줍니다. 같이 심어줍니다. 요게 뿌리가 엄청나게 지금 내려서 지금 뿌리가 나무 뿌리가 되어서 지금 엄청나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정말 새순이 올라오면 정말 대박입니다. 그쵸? 대박. 뿌리 보세요, 뿌리. 아, 진짜. 엄청납니다, 뿌리가. 네, 요것도 지금 같이 이렇게 심어줍니다. 화면이 조금 삼각대가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심어주고요. 이렇게 심어주고 햇볕을 좀 많이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봄에 따뜻한 햇볕을 좀 보여주면 또 얘들이 또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또 올라올 수 있을런지 이렇게 또 지켜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잘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제도 좀 주고 이제 봄에 이렇게 한번 심어놓고 해보도록 할게요. 새순이 또 올라오면 또 영상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또 배합토를 잘 올려주고요.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고요. 이렇게 이제 배합토를 골고루 잘 놓고 잘살수 있도록 이렇게 햇볕 좋은 곳에 이렇게 이제 베란다에 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5월달쯤에 옥상에서 또 이렇게 지켜보도록 할게요. 새순이 나오면 꼭 보여드릴게요. 네네,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